뭐볼건 없지만 같이 봅시다. 봐주세요, 같이. 이렇게 끝을 맺어요. 배 구경을 하고 있죠. 뭐 마지막 날이라서 충전할 것도 없고, 제가 배에 타면 항상 그 배터리 충전부터 하거든요. 태양광 충전기가 있었지만 항상 모자랐어요. 항상 좀 간당간당하다는 느낌, 그런 느낌으로 다녔는데, 배에 가면은 콘센트에 바로 저기를 꼽을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하는데, 이제 뭐 막날인데 충전할 일도 없겠다. 그냥 설렁설렁 배 안을 구경하고요. 여기 배에 타면은 배 안에 스파, 그 목욕탕이 있어요. 대중탕이 있어요. 거기 가서 목욕도 하고,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요. 한숨 자면은 부산이죠. 저분, 저 앞에 보이시는 분, 한복 곱게 차려입은 분. 저분이 뭐 3개국어를 하세요. 그리고 되게 굉장히 친절하십니다. 돼지가 아니구나. 사람이 왜안 보이냐고요? 그 얼마 없었어요.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. 이때쯤이 10월 중 초중반이었거든요. 그렇게 시즌은 아니었죠. 그거 아세요? 일본에서는 담배 자판기에 담배 뽑을 때, 무슨, 그, 인증 카드 같은 게 있어요. 그걸 뭐라고 했지? 뭐 하여튼, 인증 카드를 대고, 그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. 일본에서는. 미성년자들 담배 못 사게, 그렇게 장치죠. 네, 가라오케도 있습니다. 노래방이에요, 노래방. 게임장도 있고요. 아, 그러세요? 노래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? 저는 딱히 막 노래방 가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 든 적은 없었던 거. 어렸을 때 애들 친구들이랑 놀 때나 좀할거 없으니까 우리 때는 노래방 가서 놀까 뭐 이런 지. 그래요. 그 여자친구랑 가서 그문 닫아놓고 창문에다가 옷 걸어놓고 그 하러 가지 않나? 보통? 비디오방, 노래방 이런 게 여자친구랑 같이 가야죠. 자, 출항합니다. 뿡! 출발. 아, 저배 멋있지 않아요, 옆에? 저런 게 진짜 크루즈선이죠? 저런 게? 저런 거는 위에 뭐 수영장도 있고 그렇잖아요, 배에. 저런 거 타고 세계 일주 하는데 무슨 1억인가 그래요. 한 사람당 1억인가 그래요. 세계 일주하고, 뭐 크루즈선 타고 세계 일주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네, 배 안에 수영장도 있고, 뭐 골프장도 있고, 제 뭐야? 그런 거 있죠. 공연장도 있고, 뭐 나이트도 있고 그래요. 빠찡코도 있고 그냥 배 안에서 모든 걸다 즐길 수 있죠. 뭐좀큰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몇 개씩 있죠. 야외 수영장이 막몇 개가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. 크루즈 여행이라고 그래서 크루즈 여행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좀 비싸요. 비싸죠. 저는 뉴 카멜리아만으로 충분해요. 좋았어요, 아주. 좋습니다, 이거도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근데 이뉴 카멜리아도 큰데 이거 말고
목포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배 있어요. 그 배가 아마 우리나라에선 제일 큰 배일 거예요. 이 배도 크긴 큰데 이 배보다 한두배더클 거예요 아마. 그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. 시스타호. 목포에서 제주 가는 시스타 크루즈호라고 있거든요. 그거는 진짜 살짝 그 진짜 크루즈선의 느낌이 날 정도로 거대한 배예요.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배 타면은 일단 멀미가 나실 거예요. 저 오리배는 안 타봤는데. 오리배를 안 타봤어요. 배 타면은 멀미가 많이 나요. 출렁출렁거려서. 근데 이렇게 큰 배들은 멀미가 안 나요. 조그만하게 섬 들어가고 그런 배들 있잖아요. 그런 배들은 멀미 많이 해요. 저도 멀미가 무서워서 작은 배를 잘못 타요. 근데 제 꿈이 작은 배 타고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. 웃기죠. 부산 신항만이에요. 제가 이때 작년 초에 갔을 때만 해도 부산 구항만에서 일본을 넘어갔거든요. 근데 제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신항만으로 들어와서 구항만, 신항만 저는 다 봤죠. 이 2015년에. 하선입니다, 하선. 자, 집에 가요. 갈 길이 바쁩니다. 사람들이 다 바쁘게 가고 있죠. 먼지 냄새 난다고요? 먼지 냄새. 아, 진짜 중국에 한마디 해야 돼, 이거는. 아, 그러세요? 부산역 바로 근처세요, 블루미님? 네, 저게 제가 타고 온 카멜리아호죠. 아, 신항만이 부산역 바로 뒤라고요? 네. 저는 블루미님이 부산역 바로 근처 사신다고. 내렸어요. 한국입니다. 부산이에요. 이때가 저녁 한 7, 8시 됐을 거예요, 아마 이때가. 자, 여기서 떡볶이 집을 찾아서 엄청 제가 돌아다녔어요. 제발. 제발 떡볶이 하면서 떡볶이만 먹을 수 있다면 내 영혼까지도 팔수 있을 정도로 내 몸이 간절히 떡볶이를 원하고 있었죠. 근데 다시 항만을 되돌아갔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그배 티켓을 왕복으로 끊어놨거든요. 근데 그거를 그 환불을 받았어야 돼. 근데 그 환불 받는 걸 깜빡하고 한참 가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. 지금 여기 그 항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. 그거 환불 받으려고. 환불 받으면 한 8만 원 주거든요. 8만 원이 어디야? 8만 원 때문에 다시 돌려서 돌아왔습니다. 매운 게 땡긴 게 아니라 제가 좀 좋아해요. 떡볶이를 평소에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 평소에도 좋아하는 거를 한세달 동안 못 먹어서 그 입이 근질근질 했겠죠. SK님께서 오셨네. SK님, 반가워요. 자,
일본 여행기 마지막 편, 마지막 순간입니다. 끝났네요, 이제. 일본 떡볶이 없던데요? 못 봤어요, 저는. 그렇게 우리나라 그런 고추장 양념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 없습니다. 네, 떡볶이 집을 찾아서 부산의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죠. 아니, 하나 있을 법도 한데, 이렇게 좀 번화가잖아요. 하나 있을 법도 한데 안 나오는 거야. 하나 한 시간을 달렸는데 못 찾았어요. 네, 드디어 찾았습니다. 떡볶이집. 조금만 하면 조스인데. 여기 조스야? 너무 좋았어요.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좋았어요. 이 어묵, 저 오뎅 있죠? 오뎅이 탱글탱글하니 그 보통 이렇게 분식점 같은 데서 파는 거는 애가 그 국물에 아주 오래 담가져 있어서 흐물흐물하잖아. 근데 이거는 아주 탱글탱글하니 맛있었습니다, 어묵이. 끝나는 떡볶이를 먹고 서울로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예요. 집이 머지않았어요. 다 왔습니다. 버스 타고 올라갔습니다. 기차에는 자전거를 못 실죠. 집에 도착했어요. 집에 도착하니까 개들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. 이게 뭐지? 뭐야 이거? 누구세요?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. 잠깐 보다가 이제서야 주인임을 안 녀석들이 발발발거리기 시작했어요. 세달 만에 재회였습니다.